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나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다 보니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그것들만을 추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뒤 내 삶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놓쳤던 것은 인생도, 가족도, 부도, 명예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각이 들자 놓쳤던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명제였습니다. 죄악 중에 거할 때에는 늘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잡히면 산다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잡히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선 풀려지고 그분에겐 붙잡힌 삶을 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낸 아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죄악 많은 나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소명이 생겼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조지 뮬러의 소명이 됐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한다고 그저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실제로 작동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실제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선 진실한 마음, 진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먼 자들의 세계에서 눈뜬 자들의 세계로 옮겨져야 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질 때에 남은 자들로부터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져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릅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 믿음과 사랑이 실제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 살다 우리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깊은 상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 깊이 아 저런 분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이라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 눈이 뜨여질 때에야 우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사는 것보다 더 의미로운 삶은 없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섞인 것들을 털어냅시다.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며 이 땅에선 오직 사랑만 주며 살아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유일한 갈망은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제 영이 충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께는 붙잡힌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